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눈이 펑펑 내리면서 아주 전국이 냉동실이 되었죠. 제주도도 역시 아주 눈이 많이 오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실내에서 찍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죠. 오늘은 정말 날아갈 듯이 바람이 많이 불면서 눈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소리와 함께 어느 정도의 지금 눈이 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스마일러에 아주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눈 오는 날 여러분들은 무얼 하고 지내시나요? 스마일러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스마일러 친구들, 야외 아이들은요, 거의 토끼들은 뭐 땅굴 속에 숨어 있을 거고요. 돼지는 집에 쏙 들어갔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자, 집에 쏙쏙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실내에 있는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스마일러의 마스코트죠? 저희 대박이. 대박이는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요,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수영하는 걸 즐기고 있고요. 이 물은요, 저기 히터가 돌아가고 있어서 물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반식욕 하면서 지내는 걸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대박이는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저희 잉어 친구들은 날씨와 상관없겠죠? 이렇게 아주 잘 헤엄치고 잘 놀고 있어요. 제가 손을 조금만 가도 밥 주는 줄 알고 아주 잘 몰려와요. 이렇게 물고기들, 잉어 친구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다른 열대어들은 이렇게 어항 속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이 친구들도, 스포티드 갓피시. 스포티드 갓피시들도요,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는 새우라인들. 네, 새우라인들도 잘 지내고, 여기는 구라미. 구라미, 뭐, 메티니스, 폴리. 아주 밀집 어항이에요. 밀집 어항도 잘 지내고 있고요. 엔젤 어항이에요. 엔젤 어항의 엔젤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파충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파충류 친구들도 모두 바깥 날씨와는 상관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크레스티드 개코들도 있고요. 보시면 숨었는데 베일드 카멜레온 친구도 잘 지내고 있고요.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볼파이톤. 네, 볼파이톤 슈퍼루소도 잘 지내고 있고요. 자, 볼파이톤. 네, 모아비 친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블루텅 친구는 짠! 얼굴만 숨겼네요. 블루텅 친구도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바나 모니터 친구들인데요. 따뜻한 전등 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소라게 친구들도 저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실내 친구들은요. 모두 사육장에 온도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아주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거북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 날씨에도 거북이들은요, 이렇게 따뜻한 온열등 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대요. 이 친구 알다브란데요. 이름은 만수르라고 하고요.
아주 먹성이 좋은 친구고요. 위에 등값을 보면 성장판이 쫙쫙쫙 벌어진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라인들이 성장판인데요. 이 라인들이 다 성장판이에요. 되게 많이 컸어요. 지금 이 친구가 이 무늬 하나가요. 보통은 제 손 이렇게 손바닥 정도 하나 정도 돼요. 이렇게 되게 큰 친구예요. 40cm가 좀 넘는 40cm가 좀 넘을 것 같아요. 넘는 알다브라 친구고요. 저기 자 열심히 엉금엉금 기어오는 이 레오파드 암컷인데요. 정말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죠. 밥 주는지 알고 지금 이렇게 다 몰려오고 있어요. 이쪽에는 네 체리헤드 레드풋. 자, 이 친구가 만수르고요. 이 친구가 레순이고요. 이 친구가 네 루돌프예요. 그다음 옆방에 보시면 설가타 친구가 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지만 이 친구들도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저희는 바닥에 이렇게 티모시를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먹기도 하고 바닥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설가타는 이 티모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배가 고플 거니까 밥을 한번 줘볼게요. 오늘의 식단입니다. 푸릇푸릇한 야채가 있죠. 궁금하시죠? 이게 유채나물이라고 해요. 유채나물인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나물이에요. 유채나물이고요. 지금 요 노란 거 이건 바나나예요. 오늘은 특식을 주는 날이어서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아이들 힘내라고 제가 특식으로 바나나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 하얗게 막 뿌려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칼슘제예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먹이는데요. 오늘은 칼슘제 먹는 날이라 이렇게 밥상이 차려졌답니다. 자, 이거를 아이들한테 한번 줘볼게요. 자, 설가타. 우리 설국이한테 먼저 줘볼게요. 자, 설국아, 밥 먹어. 바로 반응을 하죠. 옆방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냐면요. 왜 우린 안 줘? 이런 반응으로 이쪽으로 다 모여들고 있어요. 자, 우리 설국이가 열심히 밥을, 우와, 그릇째 다 씹어먹을, 씹어먹을 뻔했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설국아, 그건 아니야. 바나나를 설국이가 정말 좋아해요. 옆에 친구들도 배가 고플 거니까 밥을 한번 줘볼게요. 자, 알다브라 만수르하고요. 레순이하고요. 레돌이. 레돌이도 드디어 움직이네요. 자, 그 다음에 루돌프. 이 친구들은 이거 한 개 주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많이 준답니다. 자. 어우. 이건 또리 소리였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아주 잘 먹고 있죠? 항상 여기에서 보면 우리 알다브라 만수르는요 아주 아주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밥그릇을 저렇게 배로 다 가리고요. 천천히 뒤로 빼면서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아주 욕심을 내는 친구예요. 별거북이랑 레오파드 식사 중이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또리 친구는요 밖에 있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진 관계로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있어요. 또리 안녕. 안녕. 여전히 시키면 안 하는 친구네요. 이렇게 또리 친구도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실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날씨 이렇게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스마일러 친구들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